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자 플레이 위저드 200부터 250까지의 사냥입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기서 구슬을 던져주시면은 이쪽이 정리가 되지요. 그 다음에 아래로 쏘면서 아 잼스톤 이득이지요. 내려가시면 되고 그리고 스킬은 이걸 써가지고 사냥을 해주시고 어 잘못 샀습니다. 이런 식의 사냥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일로 던지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몬스터가 없는 것 같냐? 아, 기분 탓인가? 잘 쏴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잘 안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 대가 뭐 이런 사냥터입니다. 여기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오케이 아, 그 다음에는 제가 200부터 250까지 사냥했던 곳을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. 그 외 추천은 이제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. 아 고맙습니다. 그것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기에 사냥 방법 이렇게 썼나? 아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미안합니다.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났어요. 좌측으로 돌려야 됩니다. 좌측으로 해야 됩니다. 좌측으로. 아 그럼 언젠 건 나오지요? 아 네. 실수했어. 좌측으로. 뭔가 이상하더라고. 근데 여기서 안하고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어쨌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팁은 드림 브레이커를 가주십니다. 그럼 바로 내려가. 제가 했던 곳은 시계탑5인데요 시계탑5는 간단합니다. 올라가 여기다요 설치를 해. 구슬을 던져주면서 떨어지기만 하시면 가운데에다가 스킬 한 번씩 써주고 자식도 한번 가져야 됩니다. 저는 좀 왔다갔다도 했던 거 그냥 했던 거 같아요. 윤진님 후원 14,1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 여기서 키포인트 잘 보시면은 가운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이걸 던져주시면은 5차 스킬을 그럼 맞습니다. 그죠? 좌측이 난 것 같아요. 우측보다 개인적으로. 아 연준님 고맙습니다. 오케이? 아 여기 워낙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아 이런 식의 사냥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르카나죠. 아르카나 아 텔포가 없어서 요것도 팁이 있습니다. 멀잖아 걸어가는 거 모라솔들도. 그 다음에 왼쪽 맵을 가신 다음에 마을 기연설을 좀. 그럼 일로 와줍니다. 사람은 없는 거 없으려나? 어, 사람 되게 많네. 아, 쏟았다. 여기 사냥 방법도 간단합니다. 여기에 설치를 해주시고요. 아 키포인트
언젠가 지워둔 오른쪽으로 쏴주셔야 됩니다. 왼쪽으로 쏴면 안 돼요. 왜 오른쪽으로 쏴야 되냐 이유를 설명해 줄게. 잘 보세요. 얘가 안 맞아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쏴야 돼. 오케이 됐나요?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시면서. 아 원래 저도 굿을 썼었는데 불편하더라고. 굿을 썼는 이러면 원젠 컷이 되시겠습니다.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모라스 아닙니까? 아 모라스는 텔포 있겠다. 모라스 아 모라스는 폐쇄구역 3을 갔는데 3에서 아 3이 아니야 2에서 있었는데 2에서 했던 이유는 버닝이 높아서. 여기서는요 여기다 설치를 해주시고 위로 쏘시면 됩니다. 어, 맨 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써주시고 그러면 약간 이루는 사냥이 됩니다. 아 아래다가 쏘는 이유는요 이 아래다 써야지 아래가 잘 안 맞아가지고. 아 잘 안 돌아가는 건데. 어 대강 이런 식의 사냥입니다. 이해하셨지? 오케이. 누구요? 유빵이님 별풍선 5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비극극 만렙하셨구나. 축하드립니다. 어 그 다음에 앞에는 다 건너떴습니다. 앞에서는 사냥 안 했고요. 뒤에서 사냥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여기가 레벨이 240 8이거든요? 여기를 244에 오세요. 왜 244에요?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사냥하다가 244가 되면 왼쪽으로 오세요. 이유가 있는데 244 때 왼쪽에서 여기 빛의 신전 2에서 먹는 경험치가 빛의 신전 4보다 먹는 경험치보다 많습니다. 이해하셨나요 제가 하는 말이? 여기가 49만 8천인가 주거든? 근데 244 때 빛의 신전 4를 가면은 블록에서 하실 건가요? 48만쯤 주거든요. 경험치가 달라요. 그래서 하는 거는 여기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244 때는 그렇고요. 어 여기 사냥 방법은 2랑 4랑 맵이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에서 할게요. 2하고 4하고 맵이 똑같아요. 여기서는 여기다 설치를 해주시고요. 왼, 오른쪽 왼쪽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맨 위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포기해야 되거든. 그래서 여기다가 스킬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잘 안 맞죠 저거? 가끔 그럽니다. 여기다 위로 쌓아요. 그러면은 오른쪽이 정리가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다 써주면 좋은 점이 이게 연결돼서 오른쪽 위가 맞더라고요. 아 네네 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마지막까지? 네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어 사냥 방법은 이렇습니다. 아 사냥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가 보군요.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